건네는 사람 짧고 짧고 솔직했다. 친구야, 네 차례야. 던져. 영재야. 그래 뭐. 던져도 맞고 안 던져도 맞고. 센 놈한테 맞느냐 좀 덜 센 놈한테 맞느냐 그게 문제인데.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대박. 손님한테 이래도 돼? 서비스 완전 엉망이네. 서비스도 주문을 받은 후부터 서비스 하거든 난. 넌 샤넬백 최소 3개부터 친구한다며. 그거랑 비슷한 거야. 찬영아 가자. 너 내일 떠나는데 얘랑 이러고 있는 시간 너무 아까워. 너 어디 가? 아빠 여자친구 생겼어? 그걸 방해했단 생각 안 드냐고. 당근은 감자보다 작게 썰어 한다니까. 생판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영도가 라일리보다 생일이 더 빠르던데? 결혼을 빙자한 M&A. 다른 말로는 인수합병. 니네 엄마가 갖고 있는 제국그룹 지분. When are you getting married with Stella? 결혼? 스텔라는 왜 결혼을 하지? 스텔라 유니버시티 왜요? 네 여권 가져간 사람은 진짜 경찰일까? 신장은 아직 두 개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다. 나갈 때 에세이 제출하고 가자. 몇 그룹 이야기가 그냥 들렸어. 아니 내가 통화를 하고 있으면 미리 청을 해야지. 또 내가 오죽 비밀스럽게 통화했어요? 본다. 오늘 본다. 오랜만이야 너. 누구한테 연락받았어? 유실장이요? 그동안 잘 지냈어? 그리고 이 학살 연락을? 아 진짜 그런 약속하지 말라고. 약속하면 못 지키고 죽는다고. 아니야 이런 건 더 시켜놔야 돼. 형 그 나이에 제국그룹 후계자였고 도기열권 8%를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였어요. 이번 주말이야. 다음 주가 넘어가니까 9월 5일 내가 10일날 문자 중에 몇 시까지와 내가 내 스트링 보고 이거 수정해야 돼서 보고 편한 시간 문자 줄게. 수정이한테도 편한 시간 문자 줄게. 다이렉트로 문자 보내서 이리 와봐. 그때부터 캐릭터에 화면이 그래서 따로 한번 대신 와서 근데 너는 캐릭터 이게 그게 없어. 제일 이번 주에 해줄 말이 없다. 다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좋은 게 맞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맞는 거예요. 이것도 캐릭터를 막 잡아가야 되는데 추웠어. 근데 진짜요? 아침 저녁 저는 스케줄 보니까 4일 먼저 들어가는 건데 4일을 처음 읽었네. 4일 내내 계속 타고 있어요. 감독님은 어차피 근데 5일날 바꿔서 오셨는데 매지라는 회장님 그 직원들한테 착했어. 너무 착하고 사정 받을 것 같고 울 것 같아 네가. 그 지금 너무 부활형이다 너 지금 목소리요 울었잖아 지금. 너무 너무 안 돼. 나 속은 거야? 거짓말 하지 마! 야, 너 10분 때도 안 떨었어.